할렐루야. 온라인 매일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주말 예배에서 진행되고 있는 아프니까 복음이다 시리즈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에게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때로는 우리에게 그것이 아픔이 되고 찔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있어요. 자존심의 꽃이 떨어질 때 비로소 인격의 열매가 맺힌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존심의 꽃을 떨어뜨리고 그리스도인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5절입니다. 드라마 바이브를 통해 들어보겠습니다. 시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감싸셔서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에이! 이 고요함이 깊이 퍼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
같이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할렐루야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신 믿음으로 저는 최강초등부를 섬기고 있는 김지현 전도사입니다. 오늘은 함께 천국의 자녀가 되는 사람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과 다양한 관계를 맺으며 서로 소통합니다. 그러다 보면 반드시 그들에게 영향을 주기도 하고 또 받기도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입니다. 오늘 본문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악한 영향력을 끼쳤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 꾸짖으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 말씀을 내가 들었다면 얼마나 무서울까요? 말씀을 살펴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겉만 번지르하지 속은 아주 엉망이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하나로 묶어 꾸짖고 계실까요? 과거의 유대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약 70년의 세월을 포로로 살며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이 돌아와 생각합니다. 우리가 포로 생활을 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 그리고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키지 않았었다. 그래서 우리가 포로로 끌려간 것이다. 그때 이들은 하나님의 율법 지키기 운동을 시작합니다. 그 운동의 이름이 바리새 운동이고요. 이 운동을 예수님 시대까지 이어갔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율법은 삶의 정체성이었고 기준이었고 전부였습니다. 서기관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은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쳤습니다. 한마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살고 율법에 죽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솔직히 겉으로 보기에는 참 멋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정신이 참 좋아 보여요. 아마 처음에 하나님이 그들을 보셨을 때에 매우 흡족해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아쉬운 것은 그들이 단 한 가지를 놓쳤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율법을 만드신 하나님입니다. 율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욱 가까워지고 친밀해지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은 놓쳤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놓친 채로 굉장한 열심을 냅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해 나만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도 이 율법을 지켜낼 수 있도록 열심을 다했습니다. 예수님도 그 열심을 인정해 주세요.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는구나. 대단한 열정과 열심. 그런데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15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을 두지 않았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열심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했습니다. 그들이 살면서 만나는 이들에게 끼쳤던 영향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지옥 자식이 되게 한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줄 알았지만 사실은 악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은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나는 만나는 이들을 천국의 자녀가 되게 하는가? 아니면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가? 오늘 하루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마음에 찔림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존심의 꽃이 떨어져야 인격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세운 기준과 가치관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인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의 기준과 가치관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인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마친 후에 말씀에 대한 여러분들의 묵상은 댓글을 통해 함께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들과 같이 외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하루를 살며 만나는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리스도인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